엄마도 주운 맘이 딸 혜림 씨를 위해서 아주 통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어떤 선물인지 보시죠. 스위트 객실을? 와, 역시 통 큰 주운 맘. 아. 와. 예쁘다. 우리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딸 혜림이가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여유를 좀 한번 가졌으면 해가지고 호캉스를 좀 호캉스. 제대로 좀 즐겼으면 했었던 마음이에요. 역시 엄마 마음이에요. 네. 와, 여기 되게 좋다. 주운 맘도 호캉스를 즐겨보셨을까 싶네요. 아, 그러게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셨던 분인지라. 너무너무 좋네. 어머, 혜림. 너무너무 좋네. 왔어, 왔어. 어머, 혜림. 아, 아. 아, 아. 이렇게 짐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저기요, 안녕하세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짐 가방이 그렇게 많이 있을 분이 없어요, 여기. 이거는 잘못 온 거예요. 아, 아니요, 여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올 이유가. 오늘 차림이... 누구보다 화려하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공주 같아. 어머, 장갑까지. 혜림, 혜림, 이거 잘못 온 거지? 어, 아니에요, 맞아요. 제 거 이게 자기 거야?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예스. 네 개를 가져왔다고? 아니, 1박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지금 이 가방이 지금 몇 개가 있어? 이거 다 필요한 거라서. 그래? 네, 오늘 또 특별히 엄마랑 호캉스 왔으니까. 어, 호캉스 한데 예. 지금 집을 다 갖고 온 것 같아. 아, 아. 나는 지금 가방 하나만 들고 이렇게 왔는데. 어, 괜찮아요. 여기 다 했어요. 야, 정말 극과 극이네요. 오, 호캉스를 언제 마지막으로 간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인데 또 출산하고 나면 이런 기회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뭘 준비를 하셨지? 나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괜찮지? 이 공간도 너무 멋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식사하는데 와우. 또 여기 와우. 너무 예쁘지? 좋다. 좋지? 좋다. 멋있는 주방 같은 거. 주방도 있어? 어, 보조 주방에다가 바 같이 이렇게 있고 와우. 공간들이 대단해. 그치? 저거. 근데 저거 다 돈이잖아요. 너무 비싸. 여기는? 여기는 뭐야? 이제 의상방하고 아, 드레싱룸, 드레싱룸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이제. 와, 여기서 살고 싶다, 진짜. 너무너무 좋지. 오. 어, 그래서 우리 푹 좀 쉴 수 있게. 완전 좋다.